안녕하세요. 오늘 전월미팅 발표자 박사과정 최가영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한때 관심을 가졌었던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좀 유사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세 편의 페이퍼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곧 졸업을 앞두고 포스닥 준비를 하면서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페이퍼들인데 굉장히 좀 제게는 센세이션했던 문헌들이라 이번 전월 미팅을 통해서 이런 연구도 있다라는 것을 공유함과 더불어 사실 이번 페이퍼들은 fMRI 데이터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EEG나 ECG와 같은 이 정기적인 바이오 시그널을 많이 다루는데 이렇게 fMRI 나뭐 아니면 다른 조금은 뉴로사이언스적인 문헌들을 가끔은 교양처럼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논문들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의 확장이라던가 그런 데서 얻어가는 소스들이 우리 연구에 적용했을 때는 조금 더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줬던 문헌이어서 오늘 주제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이렇게 오늘 다룰 문헌은 총세 가지긴 한데, 이첫 번째, 사이언스에 게재된, 2016년 사이언스에 게재된 첫 번째 문헌이 이제 뒤 후속에 나오는 문헌들의 모티브가 된 최초의 논문이고요. 이 후속에 나온 두 가지 페이퍼는 이 초기 문헌의 결과를 조금 더 어드밴스 하기 위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확장을 하고, 이 결과를 처음으로 이제 2020년 아카이브에 게재를 하고 이 결과를 조금 더 어드밴스드해서 최근 2022년 뉴로 이미지에 출간했던 문헌 이렇게 어쨌든 시퀀셜하게 보면 이렇게 히스토리를 갖는 유사한 이제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새 논문의 구조나 뭐 디테일들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두 번째 논문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를 처음 적용해서 아카이브에 게재했던 이 논문에 초점을 맞춰서 이 아래 위 페이퍼들과 조금 내용을 적절히 잘 혼합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문헌들에서 다룰 fMRI 데이터셋에 대해 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 문헌들을 읽으면서 fMRI 데이터 분석법이 저도 생소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좀 소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디테일들을 이번 발표에서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EEG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톤다운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문헌에서 다룰 fMRI 데이터는 두 가지로 Task Based fMRI라고 하는 tfMRI 그리고 Resting State fMRI라고 해서 RS fMRI 데이터 두 가지를 다룰 겁니다. 오늘 다룰 문헌들의 주제는 이 EEG 분야에서도 이따금 노미네이트 되는 그 생체 데이터의 고질적인 이슈와도 같은데요. 우린 보통 Task Based Evoked Signal을 많이 다루죠. 저도 Resting State 데이터를 뭐 항상 빠짐없이 쓰긴 하지만 Task 데이터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할 때도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 이 태스크 데이터를 썼을 때 장점은 명확하죠. 예상되는 결과가 확실하고, 그로 인해서 가설을 세우기가 쉽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태스크 베이스드 데이터들은 태스크별로 데이터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실험의 성향, 목적 등이 바뀌게 되면 매번 새롭게 실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취득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나 요즘처럼 딥러닝이 핫한 시대에서 빅데이터가 요구되는 요즘의 트렌드를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레스팅 스테이트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눈을 감았다가 뜨는 태스크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득도 간단하고 그리고 피험자의 입장에서도 실험을 따라가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레스팅 데이터로 태스크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헌에서 다룰 내용도 MRI 데이터를 다루긴 하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 TF MRI를 프리딕션을 할 거다. 이 RSF MRI 데이터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컨셉을 그림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 레스팅 스테이트를 측정한 fMRI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쿵짝쿵짝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고, 뭐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이렇게 뭐 메모리와 관련된, 모터와 관련된, 뭐 기타 다른 태스크와 관련된, 마치 TF-MRI를 측정한 것과 같은
프리딕트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도출해보자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큰 골입니다. 데이터셋은 우리 분야에서 뭐 BCI 컴퓨테이션과 같은 그런 유형의 빅데이터 중에 하나인 휴먼 커넥턴 프로젝트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데이터 안에는 이제 약 1200명 가량의 이제 3T MRI 장비로 측정한 레스팅 스테이트 fMRI 데이터와 태스크 fMRI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00명 중에 일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를 배제하고 919명의 피험자를 트레이닝과 모델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으로 사용하고 트레이닝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완전한 언신 데이터, 언신 피험자 39명을 테스트에 활용하는 리브 온 서브젝트 아웃 방식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이야기는 뒤쪽에서도 조금 더 다룰 예정이에요. 데이터는 먼저 레스팅 스테이트 fMRI 데이터는 한 세션당 15분 동안 가만히 이제 눈을 뜨고 있는 상태의 데이터를 측정을 하였고, 이 각각의 런이 하나의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세션마다 총 1200 타임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스크 베이스 fMRI 데이터는 총 7개의 태스크 도메인, 그러니까 이제 이모션, 갬블링, 뭐 랭귀지 총 7가지의 큰 도메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제 랭귀지에서도 뭐 이야기를 듣는다던가 이제 암산을 이제 수식을 읊어주는 걸 뭐 듣는다던가 이런 패러다임이 다양하게 나뉘잖아요. 7가지 도메인 안에서 총 86가지의 태스크 데이터가 존재를 한대요. 그 중에서 47개를 선택적으로 채택해서 이 47개의 태스크를 레스팅 데이터로 프리딕션 하는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레스팅 스테이트를 그냥 RS라고 표현을 할게요. 한 세션당 1200개의 샘플로 구성된 이 RS 데이터를 이제 이 문헌에서는 모델 트레이닝을 위해서 Functional Connectome이라는 걸 특징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Functional Connectivity 같은 measure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Functional Connectome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굳이 1200개의 샘플까지는 필요하지 않대요.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적은 양의 샘플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Functional Connectome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200개의 샘플을 절반으로 나눠서 이제 600개의 샘플을 하나의 세그먼트로 가정을 하고 총 개인당 총 4개의 RS 런즈가 있었으니까 600개로 600샘플로 구분하게 되면은 600샘플씩 8개의 세그먼트를 피험자마다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세그먼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각 세그먼트마다 Functional Connectome이라는 것을 이제 산출을 했는데요. Functional Connectome은 다음의 순서로 제작이 됩니다. 먼저 FSLR 32K라는 이런 템플릿이 있대요.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각 개인별 fMRI 데이터로부터 총 32,492개의 vertex information을 생성을 합니다. 이 vertex information이라는 것은 EEG로 치자면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vertex는 이런 time series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후에 그 fMRI 분석에서 주로 활용되는 이 듀얼 리그레이션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하는데, 이 듀얼 리그레이션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기법을 사용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는 게 이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듀얼 리그레이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콜티컬 레벨의 각각 두 개의 반구가 있잖아요. 각 반구당 50개의 ROI를 도출합니다. 이렇게 다 영역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방구 통틀어서는 총 100개의 ROI가 도출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ROI를 채널이라고 칭합니다.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vertex 우리가 흔히 EEG에서 말하는 채널은 vertex라고 얘기를 하고 ROI는 채널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도출한 각 ROI에 속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ROI 안에 수십 개의 vertex가 있겠죠. 이 ROI에 속한 수십 개의 vertex를 평균한 타임 시그널 벡터 하나와 각각의 싱글 벌텍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도출을 해서 Functional Connectome 맵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브레인에 대해서 총 100개의 채널로 구성된, ROI로 구성된 약 32,000개의 Functional Connectome 맵이 도출되게 되고, 보통은 MRI 그 액티베이션 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맵 이미지를 그대로 인풋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여기서 도출한 Functional Connectome 맵을
아이코사이들 메쉬라는 형태로 변환을 해서 인풋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코사이들 메쉬라는 거는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 형태의 모양을 띠게 되고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면 이렇게 이게 삼각형으로 보이긴 한데 20면체의 도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 변형이 된다고 해요. 보통 메쉬는 이렇게 표면이 삼각형의 형체로 표현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 그림이 정확하게 이 모나리자 사용한 메쉬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해를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볼륨메트릭 스페이스를 활용하는데 이제 이런 메쉬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정교하게 피팅이 된다라고 하는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 아이코사이들 메쉬라는 형태로 모델의 인풋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결과 도출을 위해서 사용된 모델은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사이언스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선형 리그레이션 모델 중에 하나인 제너럴 리니얼 모델, GLM 모델을 이용해서 프리딕션을 했고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어드밴스하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셀프 CNN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 이 브레인 셀프 CNN이라는 모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유닛 모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앞서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아이코사이들 메쉬 형태의 구체 형태의 인풋을 활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이코사이들 메쉬 형태의 펑셔널 커닝턴 구조에 걸맞게 스피리컬 컨볼루셔널 커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용어들이 좀 계속 어렵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 참고하실 수 있게 그림을 넣어놨는데 구체의 형태를 조금 더잘 컨볼루션 할수 있도록 커널 모양 자체가 이렇게 구에 좀더 적합하도록 변형시킨 형태의 커널이라고 해요. 이런 커널의 형태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제가 두 번째 문헌을 초점으로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런 아이코소이달 메쉬 형태의 인풋은 브레인 셀프 CNN의 인풋으로 활용이 되었고 이 GLM 사이언스 문헌에서 사용한 피처는 이렇게 변환하지 않고 일반적인 펑셔널 커넥턴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모델을 좀 소개를 하려고 준비한 발표이다 보니까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해가 잘안 되셨다면 질문 남겨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브레인 셀프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넷 모델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잠시 준비한 페이지인데요. 유넷 아키텍처는 보통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특히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의 탁월한 모델입니다.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기억을 아마 다들 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 트랜스퍼 러닝 관련된 발표를 할때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뭐 이제 이미지 상에 이렇게 뭔가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단순히 디텍션을 할 수도 있고 개의 모양을 따라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이미지 전체를 픽셀 단위로 나눠서 여기는 고양이, 여기는 강아지 이런 식으로 픽셀 단위로 클래시파이 하는 것을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요 오른쪽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이 원본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아웃풋으로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건물과 버스, 택시, 그러니까 탈 것, 건물과 탈 것, 그리고 뭐 뒤쪽에 식물, 길 이런 식으로 픽셀 단위로 그림에서 이제 컬러로 이렇게 클래스를 나눠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잖아요. 인풋으로 들어간 이미지 사이즈 그대로 아웃풋이 나온다는 아웃풋으로 피처 맵이 도출된다는 것이 이 유넷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크게 이렇게 절반으로 딱 나눠서 이쪽이 다운스트림, 이쪽을 업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다운스트림으로 갈수록 중요한 피처들을 뽑기 위해서 이제 피처맵이 점점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CNN을 하듯이.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피처들을 뽑고 나면 이후에는 업스트림을 통해서 원래의 이미지 사이즈로 원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원복을 할때 최대한 기존의 원본 이미지와 유사하도록 원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다운스트림에서 각 레이어마다 추출된 피처맵이 있을 거잖아요. 이 피처맵을 그대로 여기에 덧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이제 조금씩 키워야 되잖아요. 여기서 도출된 이 앞단에서 도출된 피처맵을 그대로 여기 붙여요. 여기 하얀색. 붙여서 학습을 하고 또 올라가서
여기서 도출된 걸또 붙여서 학습을 하고, 또 붙여서 학습을 해가지고 앞단에서 있었던 최초 모델의 특징을 최대한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유넷 모델의 특징입니다. 요 회색 화살표가 그 앞단의 피처를 가지고 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유넷의 구조를 알고 이 브레인셀프 모델을 다시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여기에 이제 RS 데이터를 넣어서 다운스트림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다운스트림을 해서 특정 피처를 뽑고 같은 크기로 업스트림에서 원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동일한 사이즈의 Functional Connector, ICO, 아까 말했던 이런 메쉬 형태의 이제 아웃풋을 도출하고 얘를 다시 변형을 시키면 이런 형태의 이제 Functional Connector 맵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근데 이때 학습을 해나가는 방향 자체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에 태스크 fMRI 데이터의 패턴을 이 RS 데이터가 학습을 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것이 이 브레인 셀프 모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EEG나 fMRI 등 이런 데이터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인털 서브젝트 variability입니다. 절대 빠질 수 없는 내용인데 같은 태스크를 수행하더라도 사람마다 저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델을 학습을 할때 최대한 내 데이터와는 닮아가도록 해야 될 거고, 타인의 데이터와는 멀어지도록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Reconstructive Contrast Loss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이 로스는 2015년 ICML이라는 저명한 머신러닝 학회에서 소개된 방법인데요. 이제 최대한 나와 유사한 것은 닮아가도록 Reconstructive, 재건을 하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대조적이게끔 컨스트럭티브 하도록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제 나와 유사한 것을 리컨스트럭티브 로스를 최대한 미니마이즈 시키고 나와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컨스트럭티브 로스를 최대한 맥스 하도록 이두 가지 로스를 동시에 활용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리브온 서브젝트 아웃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테스트에는 트레이닝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 완전 새로운 비염자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에는 919명의 피험자로부터 획득한 8세션에 600샘플씩 나눈 8세션의 Functional Connector 피처를 사용을 하고, 테스트에서는 트레이닝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39명의 언신 피험자에 동일하게 8세션의 Functional Connector 맵을 이용을 해서 개인별 총 8개의 Functional Connector 맵을 47개의 태스크에 대해 각각 프리딕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 47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터 이미저리도 있고 멘탈 아스메틱도 있고 이모션도 있고 등등 47가지에 대해서 한 사람의 RS 데이터로 47개의 tfMRI 맵을 만들어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먼저 사이언스 문헌의 대표 결과인데요. 여기 총 3명의 대표 피험자들의 결과를 각각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다 1, 2, 3 피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액추얼은 실제 tfMRI 데이터입니다. 아까 전에 47개의 태스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4가지를 선정을 한 거고요. 네, 실제 tfMRI와 RS로 예측한 tfMRI 맵과의 이제 육안으로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맵을 나타낸 건데, 그냥 딱 한눈에 봐도 상당히 유사하게 좀 프레딕트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 액추얼 맵과 프리딕트된 맵 간에 오버랩되는 부분을 노란색 컬러로 좀 표시를 했을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버랩핑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피험자마다 이제 액추얼 맵과 프리딕트 맵 간에 그 코릴레이션을 좀 계산을 했을 때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피험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면 여기도 1번, 2번, 3번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나랑 나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여야겠죠. 빨간색이 0.9에 근사하는 값으로 가장 높은 코릴레이션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기대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다이오거널 성분이 가장 높은 코릴레이션 값을 보여줌으로써 타인과는 상대적으로 멀게, 다르게 나와는 굉장히 유사하게 학습되어서 프리딕트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이언스 문헌에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흔한 그러니까 별도의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GLM 모델만 사용을 했을 때도 굉장히 유사하게끔 매칭이 된다, 프리딕트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전체 그 피험자의 평균 액티베이션 맵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는 피험자 A, 피험자 B의 실제 액추얼 TFMRI 맵과 RS로 이제
프리딕트한 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하나 케이스를 봐보도록 할게요. A 피험자는 전체 평균 그룹이랑 애초에 액츄얼 맵이 좀 유사하게 생겼어요. 프리딕트 맵도 그에 유사하게끔 도출된 것 같아요. 뭐 여기 약간 다른 게 있긴 하지만 또 전반적인 대세는 잘 따라간 것 같아요. 근데 B 피험자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중간에 별도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전체 그룹 평균에서는 그런 패턴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특성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특성이다라고 간주해서 모델이 반영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딕트된 맵을 보니까 이런 개인적 특성까지 잘 반영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 맵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잘 반영하고 굳이 전체적인 트렌드를 다 팔로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특성을 잘 반영해서 프리딕트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후속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이언스에서 썼던 리니얼 모델보다 이 브레인 서프 CNN을 사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도표가 좀 보기 어렵긴 하지만 이게 각각의 그 테스크들이고 이 바그래프가 성능을 나타내는데 그 트렌드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리니얼 모델보다 브레인 서프가 모든 테스크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리테스트는 서로 다른 날에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측정한 테스트 리테스트 결과를 그러니까 그 TF-MRI의 테스트 리테스트 결과인데 테스트 리테스트가 아무리 뭐 데이가 바뀌면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칭이 좀덜될 거라 걸다라고 예측을 하지만 근데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 RS 데이터로 TF를 예측한 것보다는 테스트 리테스트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트렌드를 보게 되면 브레인 서프랑 테스트 리테스트가 굉장히 좀 유사한 패턴을 그러니까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요. 그 말은 테스트 리테스트에서 보여지는 그 인트라 서브젝트 배리어빌리티 정도의 오차를 보이는 수준의 이제 에스티메이트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래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 R값 상관 계수를 좀 보면은 확 와닿으실 것 같은데 여기는 실제 액추얼 값이고요. 여기는 리테스트 결과. 그러니까 첫날 데이터와 두째 날 TF 데이터를 TF-MRI 데이터를 비교를 한 것인데 R값이 한0.8 정도 돼요. 근데 브레인 서프 모델을 이용해서 RS 데이터를 프리딕션 했을 때도 0.8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은 한0.6 정도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0.6도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0.8이 워낙에 압도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39명 피험자의 그 피험자 간 코릴레이션 맵을 본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나 이제 브레인 서프나 리테스트 컨디션이나 모두 다 다이고널 엔트리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량적으로 봤을 때 브레인 서프 CNN과 그 리테스트에서만 정확도가 거의 100%로 서브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조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테스크별로 확인을 했을 때도 리니어 리그레이션 대비 모든 조건에서 이 브레인 서프 CNN의 성능이 우수했고 이제 리테스트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간혹 가다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도 충분히 그잘 팔로우업을 하지만 약간 태스크 디펜던트한 성향을 보이는 반면 이 뉴럴 네트워크, 브레인 서프 CNN을 활용을 했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프리딕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평소에 주로 하던 내용의 발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되게 많이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문을 읽고 나서 디스커션을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정리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따로 디스커션 페이지를 만들진 않았는데 다른 것보다 일단 이 메커니즘 패러다임 자체를 EEG에 적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 이종의 모달리티 간의 어댑테이션 등등 그 확장 가능성은 상당히 무궁무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사이언스에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오늘 어쩌다 보니 발표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